네, 텍사스 주등 미국 일부 주 정부가 어, 마스크 착용 의무와 식당 이용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하자 방역 당국이 곧바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송성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송 기자 어서 오시죠. 네, 어, 미국 일부 주에서 방역 지침을 완화했어요. 네, CNN 보도인데요. 텍사스와 미시시피 주 정부는 이번 주 마스크 착용 의무 화 방침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모든 사업체와 점포가 정원의 100%까지 모두 손님을 받아 영업하도록 허용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예. 사실상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방역수칙을 모두 해제한 셈인데요. 네. 이 밖에도 미시간주는 식당 출입 인원 제한을 완화했고, 사우스 캐롤라니아주는 대형 모임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즉각 우려의 뜻을 밝혔는데요. 로셀 월렌스키 국장은 아직은 코로나 방역을 위한 규제를 철회할 때가 아니라면서 앞으로 약두 달이 코로나 사태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시민들이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를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입장을 밝혔는데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네, 역시 그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 주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큰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확산 추세가 잠시 누그러졌다고 해서 모든 게 괜찮으니 다 잊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네안데르타인 그러니까 원시인 같은 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음, 이런 비판을 받은 텍사스와 미시시피주의 어, 주지사들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불을 놨는데요. 예. 비판을 받은 주지, 주지사들도 즉각 반응을 내놨습니다. 공화당 소속 미시시피주 테이트 리브스 주지,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서 미시시피 사람들은 조언자가 필요하지 않다면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국민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선택을 내릴 수 있다. 나는 미국인들을 모욕하는 게 아니라 신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텍사스주 그레스 에빗 주지사의 대변인도 언론가의 인터뷰에서 텍사스는 이제 코로나19에 맞서기 위한 도구와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텍사스 주민과 중소기업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같은 논쟁을 보도한 CNN은 연방정부와 몇몇 주 사이의 충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뒤에도 과학과 정치 사이의 결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논평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게 또 그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 영국으로 좀 넘어가 보죠. 어, 코로나 봉쇄령이 내려졌잖아요. 영국에서는. 그런데 여학생들이 집안일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어요. 영국에서. 네, 영국 가디언지가 최근 발표된 한 조사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네. 어린이 자선단체인 데어월드가 영국에서 1,000명의 응답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봉쇄령 이후 14세에서 24세 여성의 66%가 예전에 비해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시간이 증가했다고 답했는데요. 반면 같은 나이대 남성의 경우 절반 수준인 31%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오, 차이가 크네요. 네, 맞습니다. 14에서 24세 여성의 69%는 또 공세령 이후 청소하는 시간이 증가했다고 했고 쇼핑의 경우엔 52% 비율로 나타나서 모두 남성 청소년보다 응답 비율이 높았는데요. 예. 이 연구를 진행한 대어월드 측은 지난 1년간의 교육 중당이 모든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특히 여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학교를 못 다닐 경우 학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전통적인 가사 노동을 담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비단. 한국만의 얘기는 아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네.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꼼꼼히 좀 되짚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